오늘, 고구마를 캐고, 고구마 갑오징어, 튀김을 하려고 그래요. 고구마 갑오징어 튀김하고, 여기는 잔잔한 거지. 이건 애호박 조그만 거 따다가, 조금 익을만 하면 가서 누가 훔쳐가버려요. 조금 호박나물 할 쯤. 그래서 그냥 아예 조금 할 때, 주먹만 할때 그냥 따버려요. 이거 호박전 하고, 갑오징어, 이게, 갑오징어에다가, 그 고구마하고 당근 넣어서 튀기려고 그래요. 갑오징어, 고구마, 당근 튀김, 자색 양파도 넣고, 오늘은, 갑오징어, 고구마 튀김이에요. 갑오징어가 좀 비싸죠. 갑오징어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다가 얼려놨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면. 오늘은 이제 우리 가족이 고구마 캐가지고, 꿀고구마 캐가지고, 갑오징어 이제 배를 꺼내고, 딱딱한 배가 들었잖아요. 배 꺼내놓고 이제 이거 썰어서 같이 갑오징어, 고구마 튀김을 할 작정이에요. 그리고 이제 애호박으로는 전을 부칠 거예요. 아, 맛있겠죠?